서울시민청에 오시면은 이런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대된다. 오늘 뭔가 공연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 준비하고 옷도 맞추고 또 여기 클래식 준비하시는 분들 차례 기다리고 계시고요. 삼각산 소소한 배움터. 아, 브로치 만들기가 여기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캘리그라피. 뭐라고 쓰고 있을까? 아, 여기는 브로치 만들기. 예, 재료까지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네요. 어떤 배움터일까? 아, 머리핀 만들기 만들어보겠다는 아이들. 너무 좋아. 사람들이 많은데 이 뭘까요? 아, 이렇게 엮어서. 와. 파이팅! 아. 파이팅! 완성하니까 어때요? 뿌듯해요. 어,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운영한 지 이제 1년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아까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아쉬워요. 삼각시민청에 또 장점이 있다면? 경찰력하고 가까워서. 건물 안에서도 이러한 또 뭐 관심 있는 분들 통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이 또 있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아, 잘한다. 완성이 됐어요. 와. 오, 관객 속에서 외부에서 일정들이 다 써져 있습니다.